이제 모든 게 더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이제. 네, 한번 먹어볼까요? 자,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미역국부터 식으니까 자, 미역국부터 한번 서로 맛을 보겠습니다. 예, 미역국. 가재미 미역국이죠. 울산 우가마을 마을 앞에 있는 바다에서 딴 아, 바로 그 자연산 가재미 미역입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비린내 안 나죠? 전혀 안 나. 전혀 안 나. 비린내 전혀 안 나죠? 야, 생선 넣는데 이렇게 비린내가 안 나? 태용아 맛이 어때요? 아주 그냥 사골 곰탕 먹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저 걸쭉합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좋아요 이거. 그러면 여기 가자미 구이도 한번 먹어볼까요? 저희는 네. 먹어봤잖아요. 가자미 구이요? 예. 오, 우리 소희 씨가. 진짜. 이게 가자미 맛이고. 맛있네. 소희 씨가 진짜 맛있게 구웠다. 짭짤하면서. 고소하고 담백하고 굉장히 고소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네. 야 여기 엄청 쫀쫀쫀쫀해. 예, 예, 역시 진짜 그 바로 잡은 걸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 요 가자미 알임도 한번 다시 한번 잡숴 보이소. 가자미 알 진짜 맛있어요. 태용아 자 요 가자미 알 한번 먹어봐라. 자, 진짜 자. 이 어촌에 와서는 빼이떼이 다 맛있어. 자. 너무 맛있어. 지금 뭐 난리가 났어. 맛있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다. 너무 맛있게 먹는다고. 자 이제 톱밥 한번 먹어볼까요? 톱밥. 톱밥. 톱밥은 양념장을 넣어서 비벼서 드세요. 예, 예. 조금씩만. 예. 너. 아, 너. 야 태호가 많다니. 조금씩만. 톱밥 진짜 맛있어요. 톱밥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하나도 안 비리고요. 입안에 사실 턱턱턱 퍼지죠. 그 식감이 네. 너무 좋아요. 식감이 진짜 좋아요. 바다 냄새가 밥에서 나. 바다 냄새. 와 좋네. 김자이무가 사람도 좋으시고. 꼬들 하나요라고 물어보는데요. 예. 톱밥은 아주 턱. 그냥 입에서 살살 터집니다. 아이스크림이죠. 또 태용이 살로 해놓으니까 더 맛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 우리 저 대한민국 최초라고 볼 수 있죠. 예 우리 해남 정우군. 정우군에. 예 한번 저 회 썬 거 가재미 회 맛을 보겠습니다. 네. 잘 떴네. 얘가 참 못하는 게 노래도 잘하고. 서인 누나 한무가 봐요. 응, 잘 떴다. 이거 좀 줘보세요. 아, 달다. 회가 달죠? 회가 이렇게 달어? 회가 답니다. 아, 그래요? 회가 달어, 달어. 달다. 얇게 썰었거든요. 녹는다. 입에서 녹아요. 광어에 우럭에 그런 뻔한 회 맛이 있는데 요 가자미는 또 그 색다른 맛이 있어요. 여기 광어는 비싸잖아요. 네. 이 가자미는 저렴하면서도 광어 이상의 맛을 낼 수 있어요. 퀄리티가 좋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절대 싸구려 같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이거 비싼 거예요. 정말 아니, 고급지고 쫀득쫀득해요. 그래.